이 방송 나갈 시점에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도 파묘라는 영화가 계속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죠.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무속 신앙과 이렇게 뭔가 결합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건가요? 아니 뭐 어떻게 생각해요? 무속 신앙을 이렇게 화면으로 볼거리로 좋게 보여줬다라는 것도 저는 파묘의 인기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. 네. 그 이제 굿이라는 게 어떤 그런 무속적인 그런 뭐 귀신을 섬기고 이런 걸 떠나서 춤추고 뭐 말도 하고 막 하니까 재밌다라는 거죠.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9호로 지정되어 있는 게 충청남도 부여에서 내려오는 은산별신제라는 굿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가 춤도 재밌고 노래도 재밌고 장단도 재밌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예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살려놓은 것인데 그런 게 영화에서 좀 재밌게 표현된 거죠. 또 이제 무속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우리 말 속에 다 남아 있어요. 단골 같은 말. 아, 단골? 네, 우리가 뭐 단골 손님이라고 할 때 단골이 원래 이 삼남지방에서 무당 있잖아요. 그 무당을 자주 찾아가는 사람, 그 사람을 이제 단골이라고 부르거나, 아님 반대로 무당을 단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. 아. 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와서 지금도 우리가 단골 손님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무당을 자주 찾아갔으면 단골이란 말을 지금까지 쓰겠어요? 그리고 또 우리 동네만 이렇게 전철만 타봐도 사실은 관련된 말이 많아요. 신당이 사실은 지금은 세신자를 쓰는데 아~ 원래는 귀신신이에요. 와~ 그리고 거기 무당집들이 모여 있었거든요. 그래서 신당이고요. 영등포? 어. 영등포는 영등굿이라는 굿을 하던 물가예요. 포가 이제 물가란 뜻이니까. 아~ 무엇보다도 동묘역 있잖아요. 네. 동묘 할 때 그 묘가 이제 우리는 이제 묘지 할 때 묘자랑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당 묘자거든요. 한자가 달라요. 아~ 그럼 누구의 사당이냐 그러면 관우 아닙니까? 관우사등. 네. 관우. 그 유비 관우 장비 할 때 그거예요. 가 보시면 지금도 그 상 아, 관우 있어요. 상이 네. 이렇게 조각상 있습니다. 원래 동묘지만 동관왕묘거든요. 네. 명나라 군대가 임진왜란에 와서 이제 조선하고 같이 싸우게 됐잖아요. 그렇게 돼서 이제 승리를 했을 때 이 관우를 이제 군신으로도 믿고 재물신으로도 믿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관우의 은덕으로 우리가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명나라로부터 한국으로 관우신앙이 옮아오게 됐어요. 그리고 명나라에서 요구해서 당시 선조가 너덕대에 관우사당을 만듭니다. 그중에 남아있는 게 동묘. 동묘. 이런 것 생각하면 무속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. 근데 이동진 평론가님은 또 공교롭게 평점을 좀 낮게 줬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. 네네. 예, 저희는 이제 영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. 네. 네.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제 아쉬운 면도 있었는데요.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천만 명 넘은 영화 중에 공포 영화로 분류할 수 있는 영화가 부산행밖에 없어요. 그런 걸 따지면 이제 오컬트 영화로도 1위라고 하지만 공포 영화로도 사실상 첫 번째, 두 번째 사례거든요. 근데 공포 영화라는 건 제가 볼 때 지옥을 보려는 게 공포 영화인데 그 지옥을 보려는 사람의 어떤 컴컴하고 이렇게 축축한 그런 욕망이 천만 명을 모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근데 영화 다 보고 나면 공포 영화로서 마무리가 굉장히 깔끔하고요. 미진함이 없고 스토리는 다 해결되고. 그런데 평을 왜 이렇게 짜게 주셨죠? 아, 저 20분간 말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라서. 네.